남녀 간에는 살짝 그 정도 사이가 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아, 다른 학교 친구들은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할까? 저의 기회도 부상을 받아야겠죠. 아니. 사랑하는 나의 여자친구야. 극한 토론. 아, 미팅 들어가는데 이거 나가야 돼, 말아야 돼. 아, 여자친구가 뭘 할 것 같은데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.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오늘의 토론 주제, 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팅에 나갈 수 있다.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토론을 해볼 건데요. 오늘의 게스트, 이건희 씨 모셔봤습니다. 아, 예, 어서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커뮤니케이션 학부 18학번 미팅 경험 3번에 빛나는 이건이라고 합니다. 네,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하나 전제를 하나 확실히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. 혹시 본인은 지금 연인이 있으십니까? 아, 지금 같은 학부 다니는 친구와 같이 사귀고 있습니다. 네. 아, CC. 아, 그러면 그 미팅 경험이 3번이라고 하셨는데, 예. 혹시 그게 전부 다 그 여자친구분이 있을 때였는지? 아니요, 그때는 학기 초반이라서 이제 여자친구 없을 때 자유롭게 나가고 생겼습니다. 자유롭게요? 예. 지금은 자유롭지 않다? 그런 건 아니지만, 네, 일단 말을 아끼겠습니다. 네. 그러면 혹시 여자친구가 있으실 때, 예. 미팅이 들어온 적 있었나요? 아, 이제 올해 들어오고 나서 이제 과 친구들이 몇 번 나가자고 한 적이 있는데, 네. 나가진 않았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오늘의 토론 주제에 대한 생각을 확실히 일단 하고 갑시다. 연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팅에 나갈 수 있을까요?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. 예. 저는 연인이 있으면은 미팅에 절대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아, 이게 미팅이라는 게 이렇게 인연을 추구해서 나간다기보다는 그냥 뭐 이렇게 좀 다른 학교 친구들 만나서 좀 이렇게 좀 얘기도 하고 재미를 게임도 하고 게임도 하고 분위기 좀 내려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영훈 씨는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? 아, 제가 일단 생각하기에는 남녀 간에는 살짝 그 친구 사이가 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저희가 또 20대 초반에 젊은 남녀들이 미팅 한 자리에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약간 그런 기류들이 흐르면은 제가 만약에 제가 만약에 제 애인이 미팅에 나간다 그러면 정말 싫을 것 같거든요. 거기 있는 늑대 같은 애들이 만약에 제 애인을 이렇게 막 호감을 가지면은 되게 불쾌할 것 같아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, 이것도 약간 좀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. 아, 신뢰의 문제. 저의 경우에는 약간 저는 요즘을 믿기 때문에 아무리 그런 친구들이 있어도 뭐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미팅은 약간 좀 학기 초에 이제 뭐 다른 학교 친구들은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할까? 아, 약간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구나. 약간 이렇게 서로의 문화를 약간 이해하면서. 아, 그럼 본인 여자친구가 지금 막 미팅 들어왔는데 나가도 돼? 이러면은 허락해 주는 겁니까? 아, 이게 제 여자친구는 아직 미팅을 나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살면서 또 살면 얼마나 산다고 미팅 한번 못 나가보면은 죽어서 너무 억울할 것 같기 때문에 저는 뭐 한 번이 아니고 나간다고 하면은 나간다고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대신에 이제 저의 기회도 부상을 받아야겠죠. 말이 되는 소리를 해! 아, 본인이 기회를 주는 대신 본인도 받아야 된다. 아, 그러니까 이게 뭐 나가고 싶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약간 좀 다른 뜻은 없습니다. 영훈 씨는 미팅 많이 나가보셨어요? 아, 저는 1학년 때 두 번 나가보고 그 이후로는 별거 없습니다. 왜 어떤 계기로 나가게 되신 거예요? 아, 저는 근데 뭐 건희 씨 말대로 약간
재밌고 약간 이런 걸 원해서 갔는데. 혹시 지금 당연하죠. 여자친구 있으신가요? 아하. 아, 네, 알겠습니다. 현재는 없는 상황. 그러면은 나중에 혹시나 여자친구가 네. 지금 없을 때 생각이지만 혹시 나중에 여자친구가 네. 생기고 나서 네. 이제 그 생각이 좀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? 어떤 게요? 그러니까 생기고도 미팅을 나갈 수 있다 이런 방향으로 네.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거. 아니요. 아, 어, 네. 영훈 씨 그렇게 그럼 확고하시다면 네. 이제 뭐 30살이든 40살이든 언제 만날지 모르는 여자친구분에게 네. 한번 절대 미칭에 나가지 않겠다 이런 영상 편지 한번 저희 또 페이스북 유튜브 다 올라가는 거니까 한번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한번 약속 한번 해주시죠. 아 근데 이게 그쵸 언젠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언제 생길지 모르는 거니까. 그래 사랑하는 나의 여자친구야,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미팅에 절대 보내줄 수가 없어. 아, 안 돼! 아니, 근데 이게 여자친구가 안 생길 수도 있는 건데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, 지금? 아니, 근데 생기실 것 같아요. 아, 근데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.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랑해서 보낼 수 없다, 이렇게 하는데 저도 여자친구 사랑하긴 하는데 진짜 사랑한다면 또 여자친구가 정말 원한다면 미친이 정말 나가고 싶다, 한번 나가보고 싶다 그러면은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아 근데 저는 그렇게 딱 합의점을 딱 찾을 것 같아요. 딱 한 번. 딱 한 번.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막 간절하게 원하고 안 가면 나는 정말 큰일 나겠다 싶으면 그때 진짜 딱 한 번 나가게 해줄 것 같아요. 아. 저는 말씀했다시피 저는 뭐 다른 뭐 인연을 찾으러 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학교 친구 인맥. 인맥 되게 중요하잖아요. 인맥 또 어디서 어떻게 만나게 될지 모르는 거고 또 이게 인맥. 또 쌓아놓으면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잠깐만 인맥이요? 인맥이요? 예, 전 별로 그러면은 그 한 번의 순간으로 하지 않고 쭉 이어가시겠다는 그런 생각인데 그런 건 아니죠. 그런 건 아니고 이거는 살짝 여자친구분에게 신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? 제가 약간 말씀 전달에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자리를 이어가겠다는 게 아니고 한 자리에서 아유 이것도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것도 이상한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다음 질문 인맥이 되려면 어느 정도 계속 연락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런 게 아니고 약간 딱 한 번 보고 나중에 이제 또 지나가면서 지하철을 탈 때쯤에 이렇게 보면서 그 친구 이러면서 또 이제 다른 친구들끼리 얘기를 하다가 내 친구 중에 누가 있는데 나도 걔 안다 걔가 되게 괜찮더라 걔가 되게 예의 바르고 사람이 괜찮더라 성격이 괜찮더라 이 뭔 개소리야! 그게 본인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?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요? 네, 세상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각자마다 또 개성이 있고 또 성격이 있고 또 생각이 있기 때문에 뭐 세상의 모든 커플들이 뭐 알아서 상의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렇기 때문에 모두의 생각이 뭐 다 다른 거지 틀린 건 아니잖아요. 자, 그럼 모두의 생각이 존중받는 나라를 기원하면서 저희는 이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모두들 예쁜 사랑하세요. 사랑하는 일단 내가 여기 출연해달라는 카톡을 받았을 때 그 카톡을 보지 말걸 그래서 말이 좀 왜곡된 게 많았고 항상 내 진심은 너가 제일 잘할 거라고 생각한다.